오늘은 그래도 매장이 따뜻하네요. 여러분 더위에 잘 지내고 계셨어요? 와우 와우 와, 이거는 거의 뭐 살인적인 그런 날씨입니다. 아, 지금 매장 기온은요, 지금 최고 기온 한 34도에서 35도 사이를 가리키고 있어요. 오늘은 그래도 따뜻하다는 말을 했죠, 여러분. 대전이 기온이 36도가 예고가 돼 있을 때, 이 지금 매장 온도는요, 95% 이렇게 차강을 해도 여러분 온도가, 이 안에 온도가 42도까지 올라갑니다. 42도까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조금 기온이 내려가면 35도, 34도까지 계속 그렇게 기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례 없는 날씨죠. 그런데 많은 반성을 하게 되고, 날씨에 또 관련된 것들을 찾아보니까 참 이거 심각한 일이다,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그런 지구 오염이, 지구 온난화, 지구 오염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제는 한계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온이 이렇게 상승하다 보면 여러분 정말 식물도 살 수 없고 동물도 살 수 없고 우리 인간들조차도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 오냐는 건데요, 우리 세대는 아니어도 후세에 아마 그런 우리가 자연을 돌보지 않고 지구 온난화를 잡지 못하면 그거는 가속화가 되겠죠. 아주 큰 문제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기온을 우리가 잡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을지를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95% 차강을 해도 선풍기를 다 틀어놔도 최고 기온 42도가 올라갑니다. 근데 저 여기서 버텨요, 여러분. 조금 에어컨 안 놓은 거를 좀 후회되네요. 우리 고양이도 버티고 저도 버티는데, 다육이도 버티고. 근데 이게 조금 아이러니한 게, 고양이들이 좀 더위에 좀 강한 게 있습니다. 원래 고양이들이 원래 좀 사막에서 살았다고 하잖아요. 물도 저보다도 덜 먹어요. 물을 하루에 한 세네 번씩 제가 갈아주거든요. 그런데 고양이 아이들은 오히려 저보다 더위를 조금 더 잘 견디고요, 잘 이겨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대체적으로 아이들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 또한 모르는 겁니다. 일단은 물을 한번 줘보면 이 아이들이 얼마나 이제 뭐 죽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이쪽에 풀을 뽑으면서 가서 목대를 다 만져봤는데 일단은 상태가 좋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를 그 동영상을 찍는 이유는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자, 지구는 계속 뜨거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획기적인 어떤 방법이 없다면 이제는 여러분 피해갈 수 없는 더위가 올 거예요.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작년과 올해가 다 다르고 올과 내년에는 더 기온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네이버에서 찾아봤는데, 어머 얘네들이 왜 45도, 47도가 돼도 왜 이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은, 다육이들은 견딜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요. 그 미국 본토에 있는 다육이를 대상으로 얘기했겠죠. 저같이 물을 많이 안 준 상태에서 이 아이들이 생존할 수 있는 최고의 온도는 50도가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53도가 57도까지 얘네들이 견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우리 매장도 47도까지 제가 올라갔다 했잖아요. 근데 애들이 견뎠다 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찌글찌글하지만 아이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을 주지 말라는 말을 계속 했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이게 더위를 얘네들이 견디려면 여러분 여기 물을 주시면 얘네들이 견디지를 못해요. 물이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매장하고 그 바깥에 그 노지에 있는 아이들은 틀리거든요. 지금 제가 얘네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이렇게 찌글거림은 있지만 여러분 뭐냐면 47도까지도 얘네들이 일단은 버팁니다. 저희 매장이 47도까지 나갔기 때문에 그거는 자신 있게 얘기를 해드리고요. 자, 여러분들한테 또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저희가 이 하우스가 95%의 차광이 돼 있습니다. 95% 차광이 돼 있는 거와 여러분들이 하우스에 매장 사장님들이 만약에 커튼을 하셨더라면 그거는 온도가 8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10도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아시는 사장님들한테 커튼을 하신 사장님들한테 매장에 전화를 해봤는데 온도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는 42도까지 올라가는데 거의 30대로 내려가서 조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뭐 이제 스크린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이렇게 이 커튼을 하지 않으면 저처럼 이렇게 삐들삐들 말리지 않으면 여러분 뭐 한다? 죽는 아이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더 식물 키우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나마 저희 나라는 원래 사계절이 뚜렷한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장마가 아니라 우기잖아요.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거는 기정사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생각에 머물러서 이 다육이를 키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름에 이 우기를 어떻게 넘겨야 되느냐. 자, 그거는 매장마다 다르고 집마다 다 다릅니다.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습도가 상당히 높아요. 옆에가 산이 있기 때문에 습도가 다른 데보다 한 두 배가 높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저처럼 이렇게 습도가 많은 매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한여름에 말리셔야 합니다. 물을, 그러니까 여름이 오기 전까지 물을 아주 퍼펙트하게 많이 주시고요. 그다음부터는 무조건 여름에 말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삐들삐들 너무 마른 아이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따로 아주 선선한 곳에서 물을 주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이제는 죽는 아이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어쨌거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방송을 하기 전에 밭에 들어가서 봤는데요. 몇 개 죽은 거는 없어요. 그런데 죽는 게 더 나올 거예요. 왜냐? 너무 더워요. 너무 덥고요. 지금도 덥지만 또 습합니다. 날씨가 이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한여름에는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물을 주지 않고 관리를 하시는 게 오히려 다육이를 더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덥거나 아주 춥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씩 뭐냐면 살균 살충제를 그 치셔야 합니다. 그 병에 따라서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깍지벌레를 못 잡으셨으면 있을 거고요. 응에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제피곰팡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곰팡이 그 질환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잡고 가셔야 한다는 거. 지금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정말 42도까지 올라가는데 아주 다육이들이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여러분 웬만한 그 매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습도가 아주 많은 곳은 집이든 이런 매장이든 간에 습도가 너무 많은 곳은 무조건 말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죽는 게 덜 나옵니다. 그 대신에 이렇게 더위가 오기 전에 살균 살충제를 아주 철저하게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 게 뭐한다? 많이 나옵니다.
그거를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아이고야, 정말 얘네들이 정말 고운에도 버티네요. 고운에도 40매장 이거 저기 했는데도, 차각막 했는데도 42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여기에서 버티는 저는 뭔가 모르겠습니다. 저 다육이 안 죽이려고요, 여러분. 이렇게 여기에서 버텨요. 42도. 자, 이거를 보여드려야겠다. 여러분 있잖아요, 선풍기 조심하십시오. 왜냐면 지금 보여드릴게요. 아, 얼마나 더운가 여러분. 일단은 너무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잠깐만요 여러분. 이거를 지금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요, 요게 녹았습니다. 이게 이렇게 녹아서 잘못하면 불 날 뻔했어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녹아서 불 날 뻔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아이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여러분 이렇게 탄 거 보이시죠? 이렇게 탔었어요. 제가 일찍 발견해서 불이 안 났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선풍기 지금 돌리실 때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 불 날 수 있거든요. 중간중간에 꺼주셔야 돼요. 이게 36도, 최고 기온이 36도 예고가 됐을 때, 그리고 매장은 42도가 됐을 때 여러분 저렇게 과열이 돼서 잘못하면 불 날 뻔했어요. 제가 미리 발견을 했어요. 그래갖고 콘센트를 다 확인하고 다녔어요. 그래갖고 안전하게 됐는데, 어쨌거나 여러분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불 나요. 자, 밭으로 이동해 볼까요? 생각보다 여러분 되게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밭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 되게 선전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100% 안 죽는다겠죠. 아니 안 죽는 거 아니라겠죠. 이거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여기가 물길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렇게 새콤하게 죽는 경우가 나옵니다. 저거는 빨리 제거를 해줘야 되고요. 뭐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여러분 분명히 죽는 거 더 나와요. 왜냐면은 너무 더워요. 어느 정도 더운 게 아니고 정말 너무 더워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버텨주는 게 너무 고마울 정도예요. 아, 참 농사가 많이 까다로워집니다. 많이 까다로워지는데요.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어요. 열심히 농사 져야죠. 일단은 뭐 노지에 있는 아이들도 상당히 지금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좀 매우 흐뭇합니다. 지금 제가 보는 소견에서는 약간의 병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쪽 밭도 지금 이동을 해보시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동을 해보시면요, 뭐 한두 개 정도 죽는 거는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건강한 상태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여러분 지금 말리셔야 돼, 밭은. 저는 뭐 계속 말리고 있어요. 다육이를 말리지 않으면 계속 이제 죽는 게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힘들어요. 덥고 힘들고. 그래도 어떻게, 에어컨을 놓고, 에어컨을 안 넣어갖고 덥네. 자, 이제 우리 애기들은 이렇게 아주 아주 행복해요. 아유, 우리 다순이 아이고 이뻐라. 우리 애기들은 아주 선풍기 두 대를 막 돌려주고 앉아 있어요. 오히려 저보다도 더위를 더 잘 견뎌요. 자,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볼까요? 지금 대체적으로 아이들이 좀 찌글찌글 말려 있지만 그래도 많은 나고자 없이 잘 버티고는 있어요. 아이고야, 이 더워서 이거 어떡한데요 여러분. 하엽 정리는 꿈도 못 꿉니다. 이렇게 저렇게 지금 거미가 있잖아요. 저런 거는 응애가 있을 거란 가정을 해서 응애 약을 꼭 쳐주셔야 돼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응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얘네들이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있다가 약을 쳐줄 거예요. 기온이 어느 정도 있다가 물을 주고 약을 줄 거냐, 전체적인 거 30도가 내려가야 돼. 너무 높아요 기온이 지금은. 잘못하면 익어요.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자, 오늘의 요점은 뭐냐면 차광이 중요한데, 이렇게 지금 95%짜리 차광을 하더라도 여러분 뭐냐면 36도가 예고가 돼 있으면 매장 온도는 여러분 뭐냐면 42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커튼이라는 걸 쳤을 때는 8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더위가 많이 저기 생각 뭐라 할까 더위가 너무 심한 데는 커튼이라는 걸 나중에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해드립니다. 아, 오늘도 아주 무더운데요. 내일하고 모레도 한 36도 예고가 돼 있는 것 같아요. 36도면 여긴 또 40도가 넘어가서 저는 또 킵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 뭐 어떻게 하겠어요. 더워도 하여튼간 견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물 좀 많이 드시고 이렇게 건강을 잘 챙기시기를 바랄게요. 저는 나중에 또 찾아뵙겠습니다.